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모든 제목은 사람을 환영해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환영해요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고넬료는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 군대의 대장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었지요.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신단다.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네. 천사가 말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 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 날, 욕바에서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환상 속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보자기는 동물들로 가득했지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네. 갑자기 위에서 큰 보따리가 한개 나오면서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동물들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었어요. 저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 네. 어디가 진짜 어디가? 네.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몹시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상을 통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베드로가 말하는 거를 즐겁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웃는 걸 보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분을 갖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주신 분임으로 보여주셨나요? 맞죠? 네, 오늘은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